boys, be loud. 고통을 참고 견뎌 살이 터져 피가 나도 앞이 그려보지 나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지내며 첫 끝까지 달려. 제 문제 관전 포인트는 제가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. 일단 제 노트북이랑 그리고 건반, 드럼 패드, 이제 이펙터, 스마트폰. 원래 라이브 퍼포먼스 때는 이 핸드폰 같은 장치가 없었어요. 일반적인 컨트롤러랑 가끔씩 기타 이렇게 쳤었는데 쿡 하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.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. 왜냐면은 그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. 뭐 노래 틀고 뭐 드럼 치고 트럼펫 치고 기타 치고.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 뭐 그냥 악기 치네 이거보다 사람들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해가지고 원래는 이 핸드폰을 미르라는 곡에 안 쓰려고 했는데 뭐 핸드폰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되게 한국 모형의 부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 제 무대를 보실 때 스마트폰으로 저걸 또 저렇게 사용하네 이런 거를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빌라우.